방송 중이라고 표시된 시의회 본회의장. 정작 들어가려 하니 문이 잠겼습니다. 의원실에 의원들은 없고 사무국 직원들만 출근했습니다. 네.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네, 연수가 있어요. 시의회 의원들 어제부터 10일 동안 스페인 연수를 떠났습니다. 일정표를 보면 오늘은 두바이 공항에서 환승하면서 문화 탐방을 했습니다. 이런 탐방과 투우장 견학 등이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뭐 인연이 있으셔서 가신 거예요? 뭐 선정 이유가 뭔가 이게 자매견은 이런 건 아니신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아. 연수 비용은 7,500만 원. 하는 일은 불분명한데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럽까지 가는 거고 400만 원 규모로 가다 보니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아주 의외고. 결제는 했는데 그걸 뭐 계산기로 이렇게 뜯겨보고 그러지는 않은데. 아. 의원들도 이런 비판을 의식했던 게 출장비 심사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시민들은 무조건 토를 단다며 우리나라가 없을 때 사고 방식에서 탈피를 못해서 아쉽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출장비는 가결됐고 전체 의원 15명 가운데 14명이 떠났습니다. 전원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전체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재량 규정이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외유성 출장 소식은 잦아졌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